안녕하세요. 월드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월드 저와 함께 실만한 물가로 나아가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길 소망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찬양은 주 없이 살수 없네 찬양입니다. 1절 가사 한번 보겠습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시며 상한 심령을 치유하시고 온전히 말씀 가운데에서 주의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가운데에서 위로하시고 우리를 격려하시며 새힘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에 이어서 민수기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성막의 모든 것을 다 준행하여 세웠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명령하십니다.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계수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각 지파별로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수 있는 남자들의 숫자를 다 계수하니 모두 합한 숫자가 60만 3,550명이 되었습니다. 그 군인의 숫자를 다 계수한 후에 하나님께서 또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0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 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하나님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은으로 나팔 두 개를 만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소집하며 또 진영을 출발할 때 사용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나팔 두 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내게로 나아올 것이요. 나팔 두 개를 불면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모세에게로 나아오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만 불 때는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여서 내게로 나올 것이며 나팔 하나만 불면 이스라엘의 천부장된 지휘관들이 모세에게로 나오게 하라고 하십니다. 그 다음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크게 불 때에는 동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며 두 번째로 크게 불 때에는 남쪽 진영들이 행진할 것이라. 떠나려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 것이며 나팔을 크게 불 때는 동쪽에 있는 진영들이 행진하게 하며 또두 번째로 크게 불 때는 남쪽에 있는 진영들이 행진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진영을 떠나게 할 때에는 나팔 소리를 크게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또 회중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이나 소리를 크게 내지 말며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지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이스라엘 백성을 모을 때에도 나팔을 불 것인데 소리를 크게 내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나팔은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들이 불 것이며 이는 너희의 대대의 영원한 율례니라.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될 율례라고 말씀하십니다. 참 섬세하게,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나팔을 어떻게 사용하며 어떻게 불어야 되는지, 그 부는 의미의 뜻과 행함이 무엇인지를 자세하게 설명하십니다. 그 아버지의 사랑은 애굽에서의 종된 생활을 430년이나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의 생활을 처음 경험하며 정말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나아갈 때에 어려움 없이 또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 뜻하신 대로 인도하실 수 있도록 모세를 통한 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마치 어린 아이에게 그 모든 것을 아이의 눈높이에 맞춰서 설명하고 이해하고 행동하고 반응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모습과도 같습니다. 그 사랑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사랑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명령하시는 그 나팔 소리를 듣고 누가 모여야 될지, 그래서 멈춰야 될지, 나아가야 될지, 어떤 순서로 나아가는지, 천부장이 모일 때인지, 이스라엘 모든 회중들이 모일 때인지 알아 듣게 하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 앞에 섰을 때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깨달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나아가야 될 때인지 멈춰야 될 때인지 해야 할 일인지 무엇을 말씀하시는 건지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겠다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인정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할 때 말씀 앞에서 하나님께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겠다는 그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박하는 대적들을 치러 갈 때, 전쟁을 치르러 나갈 때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나팔 소리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의 기도 소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나팔을 부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게 하며 그 수많은 백성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께 마음을 집중하고 기도하기를 원하는 마음.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치시며 구원하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부연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7절의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선포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인지 너희가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 그 나팔을 크게 부는 것은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그 대적을 치시며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도 같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또 너희의 희락의 날과 너희가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는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나팔을 불라. 그로 말미암아 너희의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리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락의 날과 정한 절기와 초하루에 번제물을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팔을 불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너희를 기억하시고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되리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십니다. 예배할 때에 나팔을 부는 것. 그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동일한 은혜로 사랑으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말씀을 또 부연 설명하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 나팔 소리를 들을 때에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요한복음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며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가 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일하심과 선하심을 경험하게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약속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오르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출발하여 자기 길을 가더니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둘째 해 둘째 달 스무 날에 둘째 해 첫째 달에 성막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둘째 달 스무 날 20일이 되는 날에 이제 구름이 증거의 성막에서 떠올랐습니다. 구름이 떠오른다는 것은 이제 진영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사인과 명령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시내 광야에서 하나님의 산 광야에서 출발하여 하나님 인도하신 길을 갑니다. 바란 광야에 구름이 머무니라. 이 광야의 길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습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그들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따라 행진하기를 시작하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제 행진하기를 시작합니다. 순서대로,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알게 하신 대로, 그 지파대로, 그 군대대로 이제 진행을 합니다. 선두로 유다 자손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유다 군대는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 이끌었고, 제일 첫 번째로 유다 자손의 진영이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습니다. 그 개수된 군인의 숫자대로 군대들이 앞서서 행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군대를 이끌 그 대장이 되는 사람들도 다 임명하셨습니다. 그다음 봅니다. 이사갈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알의 아들 느다넬이 이끌었고 스불론 자손 지파의 군대는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 이끌었더라. 이에 성막을 거듬해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이 성막을 메고 출발하였으며 게르손 자손과 므라리 자손은 군대의 개수에 개수되지 않았습니다. 레위 지파의 자손들은 군대의 숫자에 개수되지 않고 이 성막과 회막과 성소의 모든 것을 움직이고 세우는 일에 종사하게 하셨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다음으로 르우벤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출발하였으니 르우벤 군대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술이 이끌었고 이제 두 번째로는 르우벤 진영에 속한 군대들이 출발합니다. 시므온 자손 지파의 군대는 수리 삿대의 아들 슬루미엘이 이끌었고 갓 자손 지파의 군대는 두엘의 아들 엘리아삽이 이끌었더라. 고앗인은 성물을 메고 행진하였고 그
그들이 이르기 전에 성막을 세웠으며 레위 자손인 고핫 인도 군대 숫자에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성물을 메고 옮기며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하나님 맡기신 사명인 것입니다. 다음으로 에브라임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에브라임의 군대는 암미웃의 아들 엘리사마가 이끌었고 므낫세 자손 지파의 군대는 부다술의 아들 가말리엘이 이끌었고 베냐민 자손 지파의 군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단이 이끌었고 다음으로 단 자손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들이 그들의 진영별로 행진하였으니 이 군대는 모든 진영의 마지막 진영이었더라. 단 군대는 암미삿대의 아들 아이에셀이 이끌었고 세 번째로 단 자손의 진영에서 군대들이 행진합니다. 아셀 자손 지파의 군대는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 이끌었고 납달리 자손 지파의 군대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가 이끌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진할 때에 이와 같이 그들의 군대를 따라 나아갔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열두 지파로 나눠져서 군대가 세워지고 그들의 대장이 세워지고 또 그들을 따라서 각 지파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따라서 움직입니다. 행진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섬세하게 명령하시고 또 세우시고 말씀하신 대로 순종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은 정말 섬세하게, 세밀하게 말씀하시고 알게 하시며 지혜를 친히 설명하시므로 이해하게 하시고 준행하게 하시는 그 모든 섬세한 사랑을 보이십니다. 3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산에서 떠나 3일 길을 갈 때에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 3일 길에 앞서가며 그들의 쉴 곳을 찾았고 그 광야의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궤 여호와의 궤가 그 3일 길에서 앞서가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쉴 곳을 찾았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앞서가시며 그들이 쉴 곳을 찾고 머물 곳을 찾으시는 미리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다음 봅니다. 그들이 진영을 떠날 때에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그 위에 덮었더라.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며 뜨거운 햇볕을 가리며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하셨습니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궤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하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여호와의 궤를 메고 떠날 때에는 모세가 말합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가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우리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께서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선포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그다음 봅니다. 궤가 쉴 때에는 말하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여호와의 궤가 쉴 때에 멈출 때에 결국 하나님 인도하시는 그 구름 기둥이 멈춰 섰을 때 모세는 하나님께 또 구합니다. 여호와여 이스라엘 종족들에게 돌아오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하소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주님, 오늘도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기도인 것입니다. 모든 일을 시작할 때, 또 마무리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매일의 삶을 시작할 때, 기도로 시작하고 감사와 기도로 마무리하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며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며 가르쳐 주시는 기도인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며 깨닫기 원하시는 것은 나팔을 불때그 소리를 듣고 나아갈 때를 알고 멈출 때를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말씀 앞에 섰을 때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말씀 앞에 서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에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알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은 성령님께서 우리를 향해 나팔을 불때그 소리를 듣고 행할 수 있게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며 그 소리를 듣고 반응할 수 있게 하시겠다고 하는 말씀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형통한 자로 복 있는 자의 삶을 살게 하시겠다는 것과도 같은 말씀입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는 기회의 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신 주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는 나의 삶을 고백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주의 세밀한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매일의 삶에서 말씀 앞에 설 때에 성령님 우리를 도우사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며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주의 세밀한 음성 듣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사 그 말씀을 통해서
행동하고 나아갈 길을 알게 하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발걸음을 옮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매일의 삶 속에서 말씀 앞에 설 때에 주의 세밀한 음성 듣는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매일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